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아침부터 새벽 경건의 시간을 함께 섬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213 제3기 김규봉입니다. 어제 저녁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리 교인분들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먼저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리고 제가 9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3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너희입니다. 세 번 반복되고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십니다.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죠. 그 배려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20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느낄 마음의 고통과 후회와 슬픔을 헤아려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가질 죄책감과 후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도피성 제도가 이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타 교회에서 목자로 임명받고 첫 번째 목장 피크닉을 가족원들과 가게 되었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함께 어울려 풀밭에서 축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었고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그 목장에 아주 예쁜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그 여자 아이를 이뻐했습니다. 함께 공을 이제 어울려 차다가 제가 그만 본의 아니게 세게 찼고 그 공은 그 이쁜 아이 얼굴을 정통으로 맞게 되었어요. 아이는 그냥 뒤로 그냥 나동그러졌고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프고 그 아이에게 또 그 부모에게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정말 시간을 뒤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차던 공이 푹신한 공이라 아이가 놀라서 울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저는 공차다가 아이만 오면 놀라는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생긴 사고로 저의 심정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는데 사고로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면 주인공이라면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겠죠. 20장 10절에 나온 지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48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중 6개의 성읍을 지금 말하고 있는 도피성으로 삼게 되는데요. 도피성의 목적은 부재 중에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 이스라엘 풍습에 피해 보수라 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죽인 사람을 찾아가 원수를 대신 갚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해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25장하고 28절 읽겠는데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도살자가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의 절차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또한 당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도살자가 집으로 갈 수 있었나요?
그건 그 대제사장이 도살자의 죄를 함께 가지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아니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으로 인도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지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까지 우리의 죄값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만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4.13, 2.13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무를 잘 깨닫고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보내시길 간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죄 속에서 살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꼬임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입니다. 하느님, 저희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옵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도피성이 있으므로 하느님께 위안받고 위로받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뉴스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느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만날 때까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저희들 머뭇거리지 않고 또 거기에 참석하여서 배우고 또 그것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재생산을 할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